원주민 소리를 듣기 위한 국민투표 함영우 칼럼. 호주 원주민들은 1967년 5월 27일 원주민들도 국민으로 인정하자는 국민투표의 승리로 호주 국민으로 인정이 되었다. 그 전까지 호주 헌법 127조의 연방정부나 주정부는 원주민 수를 알기 위한 인구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어 원주민들은 정기인구조사에 빠졌다. 이 항목을 빼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 국민의 90.77%가 원주민들을 국민으로 하자는 내 예스를 했다. NSW 92.46%, 빅토리아 94.68%, 퀸즐랜드 87.21%, 남부호주 86.26%, 서부호주 80.95%로 나타났다. 국민투표는 국민의 찬성이 3분의 2 이상으로 결정되는 만큼 성사되기 어렵다. 1901년 호주가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고부터 이제껏 44개 국민투표를 실시했지만 8개만 성사되었고 모두 실패작이다. 노동당 알바니즈 수상은 원주민들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이번 국민투표를 내년 회계연도 안에 바로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너무 조급히 하지 말고 초당적으로 잘 국민에게 알리고 실시하자고 하고 있다. 특히 과거 보수당 정권에 원주민 장관을 지냈던 켄 와트도 내년에 바로 국민투표를 하는 것보다 소중히 생각해서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보수당에서는 이번 국민투표가 잘못되는 경우 세계에 또 한 번 호주는 인종주의 국가라는 별명을 듣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녹색당 린다 트로프 의원과 반네트 당수는 지금부터 31년 전 로얄 커미션은 경찰에 대표되어 죽어가는 원주민 아이들 문제와 1997년에는 잃어버린 세대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으나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년도에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노동당 당수의 의지를 지지한다고 했다. 원주민들은 1967년에는 헌법상 인정의 국민투표라면 이제는 원주민들의 소리가 헌법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에도 원주민들의 문제는 그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호주도 연간 원주민들을 위해 3억 불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나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처리하고 있어 백인 경찰에 잡힌 원주민 소년들의 자결 행위 등 많은 문제에 포함되어 있으니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어달라는 것이다. 2017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호주 전 지역에 원주민 대표 250명이 호주의 배꼽이며 원주민의 상징인 노톤 테리토리 울루라에 모여 호주 원주민 헌법을 만들었다. 물론 애브라진이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권리와 주권을 확실히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호주 전체에 미치지는 않지만 적어도 원주민 문제에서는 적극 의견을 낼 것이라고 했다. 적어도 원주민에 관한 문제만은 원주민 의회가 나서서 해결토록 하자는 의견이다. 이 당시 찬성이 74%였는데 보수당 말콤 텀벌 수상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반대하였다. 현 국회의회 다른 여론 집단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유다. 그래서 시드니 모닝 헤럴드 조사에 의하면 이번 국민투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65%나 되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만 노력하면 75%는 무난히 해결될 것이라고는 희망적인 뉴스를 발표했다. 이번 원주민들 소리를 낼 수 있는 헌법상의 개정은 찬성이 64%, 반대 36%이다. 원주민 인구가 2021년 인구조사에서 크게 늘었다. 16%가 증가되었다. 일반 인구는 9% 증가했다는데 반에서다. 2016년에는 70만 2,039명에서 81만 2,710명으로 크게 증가되었다. 영국 출신 호주인은
110만 명인데 인도 출신자는 67만 명이다. 영국 출신 중 도시에 사는 사람이 71%고 인도인은 90%가 도시에 살고 있다. 반면 원주민의 64%는 농촌이나 먼 지역에 살고 있다. 원주민은 호주 인구의 3%를 차지한다. 원주민들에게 호주가 일반인 실업자나 연금자보다 충분한 생활비를 지불해주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편하다 보니 알코올과 마약에 빠지고 가정불화를 만들기도 한다. 먼 곳에 살기 때문에 학교나 병원과의 관계가 별로 없다. 그래서 오늘 태어난 여자아이는 85.4세를 살 수 있는데 원주민들의 소녀들은 71세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보건 시설이 낙후되었기 때문이다. 원주민들은 지방도시에 많이 살고 있고 큰 도시에는 시드니에 제일 많이 살고 있는데 9만 984명이고 다음은 브리스벤인 7만 6840명이 산다. 호주 원주민들은 우리나라 역사 당군보다 10배나 되는 4만 내지 6만 년부터 동남아 지역 주민들이 얕은 해협을 통해 호주로 이주했다고 한다. 이들은 대집단이 온 것이 아니라 통나무 배에 실어오듯 작은 인연이 호주에 도착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적은 인원이 많이 왔기에 언어만 250개 이상이 된다고 한다. 땅이 비었고 자나 농사를 하지 못했다. 감사합니다.